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라면 늘 부딪히는 사람들이 바로 동료나 친구, 후배잖아요. 네. 특히 한국의 그 선후배 간의 서열이 굉장히 분명히 엄격한 편인데 그 슈퍼주니어 친구들이 좋은 이유가 참 인사를 인사 잘해. 깨끗하게 저 정도 안 변했어. 안 변했어. 네. 슈주가 착해. 그러니까 네. 은혁 씨도 인사 참 잘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저는 딱 인사 기본만 딱 잘 지키자. 라는 주의라서 저도 그 하는 만큼 후배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사가 기본이죠. 우리 조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문화 약간 선후배 문화 존댓말도 있고 조금 약간 좀 당황하기도 했었죠. 처음에 되게 무서웠어요. 무조건 회사에서 선배님 만났을 때 90도 인사 90도. 하야했다고 그 교육 받았어요. 아, 중국엔 그런 게 없어요? 중국 뭐 이렇게 문화? 이거 하지 않았다고 뭐 이러면서 아, 그냥 90도 아니, 없어요. 하이. 아 그래? 네 너무 아, 그렇죠. 90도 하면 선배들 네. 아니, 보세요. 네. 자,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문제를 드릴 텐데요. 이번에는 아이돌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 뽑은 앙케이트 문제를 그렇습니다. 제가 준비했습니다. 아이돌들 앙케이트 네. 퀴즈고요.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문제 주세요. 다음 중 글로벌 아이돌 50인이 뽑았습니다. 아이돌계에서 가장 얄미운 선후배 1위는 이특 씨 1번.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용히 하라고 압력 넣는 선배. 난 누군지 알 것 같다. 오 마이 갓. 강인 씨 2번. 네, 선배를 보고도 모른 척 은근슬쩍 그냥 지나가는 후배. 지하 3번. 담임문화원에서 온 멤버에게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는 선배. 아이고. 은혁 4번. 네, 인기를 얻자 선후배 개념을 상실해버리고 잘난 척하는 후배. 아~ 네, 이 중에서 제일 얄미운 선후배는 1위. 1위를 맞히시려고. 네, 어려워. 뭐가 제일 얄미울까요? 하나씩 하면 제거는 3번은 좀 우리 문화권 다른 분들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. 경험으로 봐서 예능 때 조용히 하라는 사람이 제일 싫어 나는. 뜬 간만에 뜰 기회인데 그건 말려.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?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글로벌 아이돌 50인이니까 벌써 인기를 좀 얻었거든요. 선배들이 많을 것 같아요. 결국 이분들은 후배들을 지적할 확률이 커요. 오. 그러다 보면 이제 선배를 빼면 저도 2번 아니면 4번 중에 2번.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2번, 2번 아니면 4번? 4번 같은데 2번. 어느 놈이 나쁜 놈 같아요?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후배 얼마나 얄미운 X인지 그거 생각해봐야 돼. 죽여버려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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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. 2번에. 4번. 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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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2번! 정답은요? 2번! 아니, 강희 씨가 이런 경우를 겪었어? 2번, 4번. 아니, 그러니까 실제로 종종 이런 얘기 있다는 얘기거든요?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이제 좀 오래 쉬다가 다시 복귀를 한 지 2년이 됐어요. 근데 후배들한테 인사받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. 뻘쭘하구나. 이 친구들이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인사를 너무 받기 미안해서 이번 앨범까지는 같이 인사하고 다음 앨범 나와서 활동할 때는 이제 좀 말도 그래, 놓고 반갑다. 편하게 해야지 하고서 이제 했는데 아, 좀 속상했던 게 아, 그냥 지나치는 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. 아, 그 보고도? 서운하기보다는 아, 너네 진짜 내가 그 일만 없었어도 그 일만 없었어도 그 일만 없었어도 아닌데 하윤 씨 뭐 예절을 가리키는 거니까 야, 너 왜 인사를 안 하니? 아니, 제가 왜 그랬냐면 괜히 이미지가 너무 불편할까봐 제가. 아, 그리고 왠지 이제 후배들이 인사를 안 하면 선배들이 얘기하면 되게 옹졸한 사람 될까봐 참 말을 못해요. 근데